여기 있는 분들은 네. 제가 봤을 때는 다 가실 것 같습니다. 영화 아, 쪽으로 가실 것 같다고요? 예, 반응을 보니까 웃는 모습이.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영일이 형한테 만약에 지금 코빅 MC를 하고 있는데 네. 봉준호 감독님 아 저랑 영화 한번 같이 하시죠. 코빅을 그만두시고 저랑 영화 작품 한번 하시죠.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? 아 저는 안 가요. 안 가요? 코빅이 더 좋아해 저는 진짜. 아 진짜요? 네. 코빅에서 영일이 형 출연료 얼마 주는 거야? 도대체 얼마 주길래 안 간다는 거야? 토론이 안 되네 이거.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 지금. 두 분 다 좀 많이 화가 나 있어요. 제가 이 얘기 안 꺼내려고 했습니다. 네. 여러분 이상준 씨 있죠? 코빅을 일주일 정도 뺀 다음에 영화를 찍으러 실제로 갔었어요. 아 맞다. 권상우 씨, 이정현 씨 주연의 두 번 할까요? 상우 형, 상우 형. 그래가지고 개그맨들, 개그우먼들 모아놓고 자기 촬영했다고 권상우 형이랑 막 사진 찍은 거 보면서 거들먹거렸어요. 네, 꼴보기 싫을 때 있었어요.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한번 저희가 영상 한번 보시죠. 알겠습니다. 남은 양가 견주님들의 맞죠 있겠습니다. 끝입니다. 끝이라고. 아 청주에서 이틀 촬영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? 이거 봐요. 난 이게 더 싫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이틀이면은요. 네. 진짜 꽁트 한 8개, 9개 짤 수 있는 시간이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코빅에서 그러면 1년, 2년 더 할 수 있다라니까? 네.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로에서 검증이 된 분들을 뽑는단 말이에요. 네. 봉준호 감독님은. 근데 네. 안재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. 검증이 안 된 사람들로 코빅을 만든다니까? 자, 봐봐. 무슨... 양배차, 최우선, 건희, 지용씨, 네. 그리고 하준수. 누가 알겠냐고, 솔직히. 나보람. 알아요? 알겠냐고. 용명이 형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감독 역할하는 오동 친구 있죠, 오동이. 네. 검증 안된 친구였어요. 검증이 안 되셨죠. 근데 철저하게 트레이닝 시켜줬다니까, 안재민 감독님이. 맞습니다. 봉준호 감독님? 네. 오동이 안 써요. 아니, 봉준호 감독님이 왜 오동이를 쓰고 양배차를 쓰고 짜사이를 씁니까? 아, 알겠습니다. 네. 이해하는데. 아니, 뭐. 제가 간다는 얘기는 네네네네. 솔직히 영화는 네. 50, 60, 70, 80대에서 영화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그 중후한 멋이 있어요. 사람이 더 멋있어 본다. 근데 50 넘어서 개그하는 사람 있어요? 없잖아. 아 용명이 형 있구나. 네. 아니 아니야. 용명이 형 49이야 49. 나 43이야 맑게 78년생. 아니 방송을 쓰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진짜 동네 아저씨처럼 뛰어올라오면 어떡해요. 아니 봐봐 이렇게 미친 사람을 쓴다니까. 지금 두 분의 토론 여기가 뜨거우니까 지금부터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상극을 한번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. 네네네. 이 용진 씨가 일단 영화를 찍는 그 상극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알겠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아 좋아요. 아 우리 또 오동 감독님 오딜. 아, 나 이런 거 좋아. 아, 오디션 보러 온 거 아니야 지금? 오디션이었어. 자 오늘 저기 뭐 처음에는 잘 모르나 본데 오늘 찍은 씬이 뭐냐면은 조직 보스한테 배신을 당한 부하의 분노가 표출되듯 그런 씬이에요. 네 알겠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잘 부탁해요. 예. 자 가겠습니다. 레디 액션.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?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. 왜 그랬냐고요? 당신 밑에서 17년 동안 개처럼 일해온 날. 커터! 뭐야 망가! 아니 내가 개그 연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. 아니 영화 촬영이 장난이야! 아니 뭐 한 올려야 되나? 뭐야? 아니 쳐야 돼. 뭐야? 나 어처구니 없네. 내 하여튼 이래야지 내 개그맨들하고 같이 작품 안 해. 똑바로 하세요 이용식 씨. 뭐라는 거야 폭만대가. 아니 저기요. 뭐야? 아니 저기요 감독님. 지금 개그맨들 무시하시는 거야? 개그맨들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? 개그맨들 종량제 봉투 살 돈도 없어가지고 쓰레기 챙겨가지고 그냥 사무실에다 막 버리고 그래요. 아 맞습니다. 맞아요 진짜로. 집에 물 끊겨가지고 사무실 공용으로 쓰는 물티슈 있죠? 그걸로 그냥 샤워하고 막 그런다고요. 그 뿐인 줄 아세요? 선배들이 축의금 갖다 주라고 5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챙겨주면 거기서 3만 원씩 빼가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 개그맨이 있어요? 그게 나야. 너무 화를 내니까.
처음. 아니 저렇게 신인이 네. 마무리도 못할 애들이 쳐도 됩니까? 저 15년 차인데 장훈을 겨뤄보겠다는 거예요. 정식으로 하자고 그럼 정식으로. 나도 분장 다 하고 나올 테니까. 팔토시 하면 누가 못 이겨? 와, 저 팔토시 재밌네.